연구 방법과 함께 올바른 연구 문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타당한 통계 분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SNS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통계 검증에서 요구되는 기본 과정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별도의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본 연구에서는 관측값들의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모집단의 이론적 확률 분포를 알수 없을 때 사용되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활용한 퍼뮤테이션 검정에 대해서 고찰한 게이 연구의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서 또 내가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이 당장에 이런 그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네, 논문에다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용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연구 방법론 수업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큰 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하며 지금 이 논문의 공저자가 보면 최경호 교수님 돼 있는데. 그 소속을 봤나요? 소속 보면 통계학과 교수님이에요. 통계학과 교수님. 그래서 이제 최경호 교수님하고 이제 내가 교류를 하게 된 거는 내가 영남대학교에 2003년도에 왔거든요. 영남대 2003년도에 왔는데 우연히 뭐 그러니까 이메일로 어떻게 정말 우연히 이메일로 원래 알던 분도 아니었는데 이메일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아마 내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 등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학 쪽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만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어서 같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아 전통적인 그러한 그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때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었죠. 앞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2010년 이후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는 그 사회과학, 그렇죠? 조사 연구 방법론 같은 그저 뜻이 이제 정통적인 통계학인데요. 이 전통적인 통계학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원자화되어 있다. 원자화되어 있다는 게 요즘 뭐냐? 따로따로 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는 스스로의 의지, 스스로의 가치관,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커다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연구조사 방법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류 1주차 때 얘기했던 주류적 연구 방법론이 시작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체를 다 조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밍만, 샘플링만 잘한다면 전체를 다 추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거야. 커다란 통에다가 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국을 끓였어. 그래서 이 소고기 국이 짠지 아니면 단지 맛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한 국자만 떠서 먹으면 잘 모르겠죠. 또 위에만 떠서 먹으면 잘 모르겠죠. 아, 그래서 어떻게? 위에도 한 국자 떠가지고 중간에도 한 국자 떠가지고 저 밑바닥에도 한 국자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데도 그렇게 하면 무작위적했다. 그래서 무작위적 샘플링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을 모으면 전체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맛이 저 밑에 있는 맛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소셜들이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기본 가정 자체가 틀린죠.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떤 각개별 관측감은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그렇죠? 상호적 왜? 댓글을 내가 남겼어. 댓글을 남겼다는 것은 댓글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댓글을 남기는 거잖아요. 댓글 받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댓글을 남기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 방법하고는 어떻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그 기본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계라는 것도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정치라는 게 뭐죠? 서로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관점이 다른 것이 있지만은 주류적인 그러한 관점하고 타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타협을. 타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이러한 기존의 전제가 다른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의 통계적인 조사 연구 방법의 통계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유의성 검증. 유의성 검증이란 게 뭐죠? 표본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체 집단들을 추측하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봤었어요. 뭐 해봤냐? 요번에 여론조사를 하니, 지지도가, 그렇죠? 신봉철 후보자는 얼마 나왔고, 권택찬 후보자는 얼마 나왔는데, 지지도의 차이가 10%가 나왔는데, 이것은 95%에서 맞다라고 해야 그게 이제 유의도 검증이에요. 유의도 검증. 95%에 맞다 이 얘기는 뭐냐? 100번을 조사하면 95번은 맞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번을 조사하면 5번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유의성 검증. 왜? 표본을 조사했으니까 전체 집단에서는 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서 유의성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의성 검증을 이제 통계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에는 앞서 얘기했죠. 그 기본 전제 자체가 다 따로따로 놓여 있는 원자된 존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소셜 데이터는 상호 의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타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학계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전통 통계에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앞서 이거는 누구냐? 박강률 씨가 설명을 잘했어요. 부트스트랩. 퍼뮤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부트스트랩 퍼뮤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여기 소셜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라고 얘기했는 사람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되게 유명한 학자인 스티브 보가티라고 하는 경영학 교수가 있어요. UCINET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인데 스티브 보가티라. 요 사람이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에서.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봐, 이 소프트웨어, UCINET 매뉴얼 돼 있잖아, UCINET. 요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이 스티브 보가리예요. 경영학 교수예요, 스티브 보가리. 그렇죠? 여기 봐,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매뉴얼에 넣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봐, 나머지 검증을 포함한 자세한 세상은 17과 14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돼 있죠. 그럼 17과 14로 가보는 거예요. 17과 14, 17이 뭐냐? 참고문헌이고. 그 다음에, 14가 가면, 그렇죠? 이런 참고문헌이 있다면,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하는 거죠. 보가티도 여기 인용되어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 그렇지. Analyzing 소설사. 그래서 여기 스티브 보가티예요. 스티브, 그렇죠? 스티브 보가리. 요 사람이, 그러니까, 스티브 보가리와 UCINE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경영학 교수인데, 요 사람이 지금 이제 선에서 요런 퍼뮤테이션 검증을 통해 가지고, 퍼뮤테이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소셜 데이터도의 전통적인 통계 방법에서 관점에서 하는 그런 일종의 그렇죠. 타협책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타협책. 그러면 소위 말해서 주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 유유성 검증 해봤어 라고 소셜 데이터 분석했을 경우 얘기할 경우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뭐냐 처음 들었기 때문에 벅찰 수 있어요. 벅찰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봐. 여기 표 6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T 테스트니 뭐 이런 테스트. 아노바, 아코바 이런. 코릴레이션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리그레이션은 전통적인 통계 분석 수급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 인 제너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처 스터디 여기 통계 분석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응해놨어요.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 샘플 에버리지 테스트, 투 샘플 T 세트스라고 하는 것은 투 샘플 에버리지 테스트, 인디펜던트 샘플 T 되는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는 QAP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는 QAP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썼는 목적은, 여기 맞아요. 금방 얘기해. 여기 통계학과 했는 교수님, 이제 초안에 내가 썼어요. 내가 초안에 써서 이 최응용 교수님한테 내가 보내가지고요. 아, 통계학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좀 보완해 달라.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통계학 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이게 전통적인 통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달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초안을 썼으니까 내가 1저자를 하고 최경호 교수님에게 2저자를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전통적인 통계를 했는 사람이죠. 보세요. 그렇죠. 전통적인 통계를 했는 사람.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2주차에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1주차, 2주차 얘기했던 것이 이제 3주차에서 이렇게 전통적인 연구 방법 말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 이 새로운 분석 방법론인 네트워크 분석은 또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빅데이터를 만나면서 그렇죠? 소셜, 그렇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여기에